제 나이 22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72세니까 정확히 50년 전 일입니다.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하고 또 체하고 복통이 생기면서 땀이 나고 체중이 오래 지속되니까 물만 마셔도 체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증이 나를 엄습해 왔습니다.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니까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혼자는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해가 떠 있는 낮이었습니다. 공동묘지 중간쯤 가자 갑자기 무서움이 저에게 엄습해 오면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 집 벽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머니만 교회에 다니셨고 저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 같이 신적인 존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는 순간 무서움이 사라져서 집으로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항상 어지럽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계속되었습니다. 밥은 잘 먹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저희 고모가 점집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 시대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보다도 점집을 먼저 찾아가는 때였습니다. 다음 날 가기로 약속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어머니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오셔서 저희 머리에 저희 머리 맡에 성경책과 찬송가 책을 놓으시면서 믿음이 약해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고모하고 점집에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내키지는 않았지만 고모와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쟁이 말이 제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고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도 어지러움증과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후 3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는 때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지난번 꿈에 나오셨던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니까 공포증과 우울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마음은 항상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생활로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년마다 종합검진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에 걸려도 치료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2012년도에 병원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위내시경은 여기서 하고 장내시경은 기구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대장검진은 받지 않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2월 말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기 3년 전에 위내시경을 받을 때 장내시경을 같이 받았다면 그때는 초기니까 용경을 제거했으면 제가 대학연합교회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환난과 병마에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015년 2월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가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연합교회의 그리고 지금은 대학연합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대학연합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제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대학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사위의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있을 때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먼저 들려서 여러 사역자님들의 안수기도를 받게 한 후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때 안수기도를 받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이며 김영민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막내딸, 우리 막내사위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